워너비 의사 아스트로 문미 사나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는 유니 앨범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며 지내고 있었고요. 네. 또 준비하면서도 뭐 따로 운동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열심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나랑 제가 지금 그 음악 방송 MC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고 있고, 이제 그 음악 방송에서 또 아직도 유닛으로 무대를 보여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반응도 좋고, 또 회사가 생각했을 때도 이런 조합은 좀 신선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는데, 네. 기존의 아스트로와는 좀 다른 매력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유닛 앨범 In Out은요, 꿈을 통해서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는 테라피스트라는 컨셉으로, 나쁜 기억을 Fade Out 시키고 좋은 기억을 Fade In 시켜주는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앨범입니다. 네, 타이틀곡 Bad Idea는요, 미니멀 댄스팝 장르로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강렬한 에너지를 담은 곡인데요. 저와 민영의 새로운 모습과 그리고 절제된 다크섹시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ut all I got is bad, bad, bad idea. 난 두려워 this bad, bad dreams come true.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거는 저는 빈형과의 케미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무대를 보시면 저희 케미, 제가 말하는 케미가 뭔지 아실까요? 저는 또 어쨌든 지금 앨범이 나오고 그런 것도 공개가 되었으니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기존의 아스트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거라서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그런 아스트로의 또 다른 모습, 아스트로 안에서 문빈산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대를 하면서 얘네가 이런 모습도 있었네 하는 조금 반전적인 매력들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컨셉 자체가 꿈을 이용해서 하는, 꿈이 매개체고 꿈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뭔가 상황들이 일어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컨셉인데, 어쨌든 저희가 아스트로로서도 계속 꿈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드림 관련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꿈, 드림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좋은 기억은 페이드인 시키고 나쁜 기억은 페이드아웃 시켜주는 것처럼 이 노래를 통해서 안 좋은 것들은 날아가고 좋은 기억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폴킴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네, 폴킴 선배님과 같이 곡을 한다면 정말 꿈일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샘킴 분이랑 보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나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킴의 그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약간 팝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팝 발라드 많이 할 수 있어서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투스에서 멤버분들한테 팔굽혀 있는 내 거야. 내 것도 있어. 우리 네 개야. 그래서 교환하면서 뭐 턱걸이 한 거 기르고 쓰고 운동기구 습관은 동양은 습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약간 잠귀가 밝은데 형은 잠귀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거 힘들어요. 저는 그냥 예전에 한 번 부르고 그냥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몸이 피곤하죠. 몸이 피곤하면 저
정신이 아무리 맑아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지금 좋은데 몸이 피곤하니까 머리는 야 일어나는데 몸이 아 그냥 이렇게 저는 어땠어요? 모든 게 좀 다른 거예요. 사나랑 저랑 무대에 하는 그 성향도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사나는 약간 뭐지? 좀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게 있는데 저는 약간 노력에 좀 타고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무대할 때 좀 약간 계획적으로 하고 이 부분이 생각나요. 네. 사나 씨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제 흡수를 하고 형들 좋은 것 같아요. 아, 빈이 형은 정말 그런 게 많습니다. 진짜 항상 평소에도 제가 느끼는 게 일단 자기 관리는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한 이유도 약간 빈이 형 때문이지 않나 싶고 곡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애정이 있는 수록 곡도 애정이 있고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너 빈이 형 덕분에 더 좋은 곡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이가 어린데도 저는 어쨌든 그 사나를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아, 중학교 때 봤어요. 네, 중학교 때. 어느새 벌써 이렇게 성인이 돼가지고 저랑 같이 유닛도 내고 술 마시거나 할 때면 진짜 어린 나이에 진짜 힘들었을 텐데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요즘 따라 더 드는 것 같아요. 키도 이제 크면서 괜찮아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액션, 몸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고 하나는 사극인데 웹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이 있어요. 그 웹툰이 사극이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 웹툰을 보고서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웹툰이 나중에 드라마화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대사들이 너무 이 가슴을 후벼파는 데서 많았거든요. 그런 좀 공감을 사는 것들이 그런 역할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무사 그냥 좋았어요. 학생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학생 네, 성인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약간 고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중학교도 있지. 나의 전부 함께하자. 연결이 오. 네, 태국 가을 앞에 분들 저희가 첫 유닛으로 나와서 놀라셨죠? 아, 네, 저희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희의 새로운 모습 보시고 당황하지 말고 네, 응원해주시면서 이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인디인과 사나가 유닛 앨범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인데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 만큼 저희도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지만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나카 바이바이. 여러분까지 워너비 사 라스트로 군비 사나카.